캐리, 나 큰일 났어. 나 신호 위반해서 뗐어. 딱지 어떻게 해야 돼? 어? So stupid, man. 딱지나 떼이고. 놀리지 마. 너 싶은 거냐? 죽고. Hey, don't push me, bro. Man. Hey, come on. Oh, hey, oh, oh my God. 티격태격이야. 딱지 뗀 거 가지고 깜방 갈래, 맨 녀석들. Hey, Sam. 빅 타이거가 신호 위반해서 떼었대요. 딱지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하여튼 빅 타이거 한 마리가 미꾸라지 흐린다더니 모르. 너 왜 위반했어? 신호! 늦잠 자서 지각할까봐 했어요. 위반!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이다, 쌤통, 이다, 쌤통. 어이, 그러니까 좀 다녀라. 일찍, 일찍! 옛말에 있잖아. 이런 말도. 일어나는 새가 일찍 잡아먹는 거예요, 벌레를! 티처, 그러는 티처는 얼마나 잘 지키는데요? 법! 헤이! 우리 티처는 법 진짜 잘 지켜. 저번에 술 취했을 때 노상 방역 안 하고 자기 바지에다 다 쐈어. Hey, Sam, I love you. You feel me?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다세요, 별 말씀을. 자, 그래서 오늘 배워볼 한국말 주제가 공공질서야. 자, 들어가자. 1교시로. 1교시는 한국어 듣기능력 평가야. 내가 내주는 문제를 맞춰봐. 잘 듣고 나간다. 문제! 한국어 듣기능력 평가. 다음 음주단 속 상황 속 경찰의 말을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. 문제. 음주운전을 하셨네요. 면허증 좀 주시죠. 이때 운전자의 올바른 대답은 A. 무엄하다. 길을 비켜라. B. 제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어요. C. 아우 짜증나. 싼 거로 끊어주세요. D. 뭐지 정답은? 무엄하다 길을 비켜라. 정답 A. 이구만 안습이다. 안습. 너희들 다음 시간까지 이 문제의 정답이 뭔지 물어봐. 운전 전문가 이수근한테.